오늘은 금요일 이 약속하신 분들 계시죠? 남자들이 즐기는 것 바로 술인데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편이 술을 마시면서 쓰는 돈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내 남편의 술값 얼마예요? 이거 아니면 답변돼요. 술은 생활의 활력소. 불안한데요. 나에게 술은 동반자다. 삶의 즐거움. 인생의 낙이죠. 술을 안 먹으면 괴롭고 술을 먹으면 즐겁고 술을 먹으면 주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재밌으니까. 좋아서 먹고 기분 안 좋아서 먹고 힘들어서 먹고 맞네요. 기운 내자고 먹고. 우리 남편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 참 다양하죠. 이 살림살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가계 지출 중 술값 지출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2014년 남편들의 술값은 얼마일까요? 한 달에 20만 원 듭니다. 45만 원. 55만 원. 100만 원 넘었습니다. 우와. 한 달 평균 술값이 약 38만 원. 예. 한 15명 그냥 술을 먹으면 한 잔에서 한 20만 원씩 나오니까 아, 다섯 번만 내도 오늘도 뭐 지금 한 보통 형이 낼 때가 많아요. 1차 식사 함께 하고 네. 2차 또 맥주 한잔 하고 3차 노래방 가서 먹으면 한 25만 원 나옵니다. 요거를 네 번 한 달에 네 번 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새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친구도 100만 원 드는 거예요. 여기도 술 하면 빠지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예. 아직 해지기 전이지만 일찌감치 친구들과 함께 술판이 벌어졌는데요. 자, 짜잔. 형대고 아우대고인데 이제 우리 벗들 이렇게 모여서 그냥 한 잔씩 가끔 해요. 술만 마시면 계산한다는 남편. 10만 원도 들어가고 20만 원도 들어가지만 또 약하게만 한 5만 원도 들어가 그래요. 술자리가 길어진 만큼 고무줄처럼 늘어난 술값. 모두가 말려도 오늘도 과감히. 카드에서 이게 주사인 분들도 계세요. 하드극 씁니다. 이런 친구 있으면 좋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장서 주셨는데. 부어라 마셔라 하더니 이번에도 남편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러네요. 술자리 있는 날이면 남편 카드 역시 분주합니다. 아, 이거 아내께서 2차 술자리도 계산 완료. 2차 또 내셨어요. 너무 늦지 않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 예. 그런데 어쩐지 예. 집안 공기는 싸늘합니다. 빨리 가 씻어. 아내의 예. 호통에 자리를 뜨자. 바로 행동 개시하는 아내. 그런데 이 지갑만으로는 증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 소중 안 갖고 계시죠. 이번에는 핸드폰을 열어보는데요. 어머. 13만 원. 또 6만 원. 아, 이거 문자 서비스로 왔군요. 남편의 술값에 결국 폭발하고야 맙니다. 술을 자기가 사더라 맨날. 안 내도 될 때도 자기가 내고. 그래도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없던 남편도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내가 낼 만하니까 낸 거고 예. 당신은 남자 생일을 몰라서 그랬지. 그래 잔소리면 어디 남자들이 기피고 살겠어? 아내의 깊은 한숨만큼이나 멀어진 부부의 거리. 아... 나는 성격이 좀 저기 해가지고 남들이 술값 낸 걸 잘 못 봐요. 못 보고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래요. 한 달에 40만 원인데 1년을 모으면 한 500만 원 되잖아요. 500만 원 되는데 10년을 모으면 한 5천만 원 되잖아. 이 부부가 함께한 세월은 40년. 남편이 지금껏 마신 술값은 돈을 환산하면 약 2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니 남자들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한 잔 먹을 수도 또 있는 거지. 자기 선에서 마셔야 된다는 거지. 아 공감하죠. 공감해요. 또 친한 친구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사회생활 때문에라도 술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남편의 입장입니다. 45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술값 45만 원을 쓴다는 또 다른 남편. 예. 45만 원. 1차에서 보통 7, 8만 원 많이 나오면 10만 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지 말라고. 이게 다섯 번이야. 저 풍선이어서 다행이네요. 일일째 들켰네요.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술이 전부라는데 오빠한테 항상 얘기해요. 술만 안 먹어도 우리 집이 한채 나온다고. 10년이면 집이 한채 나온다고.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래고 들으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제가. 남자들은 말 안 들어.
아내는 남편 술값에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가정주부가 부족하다라는 게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솔직히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가 부족해서 맨날 힘든 거거든요. 예. 그 정도 줄여가지고 가게에 보탬이 되면야 뭐 충분히 나 와이프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술을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는 커피로 의하여 아내의 달콤살벌한 속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예. 가게 내가 술을 먹는 가운데서는 그만큼 내가 먹을 때는 그만큼 벌기 때문에 먹는 거죠. 아, 그래서 당당하신 분이. 내가 못 버는데 내가 술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술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병 나봐 병원비, 그 병원비 누가 다 낼 건데. 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 있으면 끝이야. 마누라들은 무슨 제저대? 50만 원에서 술값을 30만 원으로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예, 네, 그랬더니요. 남편들의 대답은요? 20만 원을 갖고 술을 먹는다면 아니죠. 남자가 아니죠. 남자가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먹다 보면 친구들이 한 잔 또 그러면 이거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그걸. 아주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야. 조금씩 좀 자제해서 드시고 비싼 예. 비용을 들어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커피 한 잔으로 수다 떨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곡차곡 쌓여서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예. 가게 보탬이 되게 술 좀 찢고 무더더러 우리 노후 대책합시다. 여보, 내가 이렇게 50만 이상 술을 먹는지 몰랐지? 앞으로 줄여갖고 대들기면 생활비를 더 많이 내놓게. 사랑해. 부부 사이 순간 따뜻 우리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는 걸로 해요. 예, 예.